이어서 850D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하이에서 라이브 모드 최대 초당 7.5연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풀파인드에서는 최대 7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저선 연속 촬영에서는 3연사의 초당 3연사의 속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라이브 상태에서는 원샷이냐 서버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가변됩니다. 서버 설정에서는 최대 4.5배로 속도가 약간 라이브에서는 저하가 되지만 반대로 뷰파인더 상태에서는 AF 추적 모드, 서버 모드를 이용하더라도 7연사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연속 촬영의 속성에 따라서 맞춰서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실제 저속 연속 촬영 매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줄었고, 지금 오른쪽에 저장 매수 오른쪽으로 버퍼가 좀 채워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00매 정도가 지금 촬영이 된 상태인데, 한90 몇매 정도에서 연속 촬영이 한번 꺾였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 90매 정도까지 지속 촬영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JPG 지금 최대 화질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연속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뷰파인더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당 7연사가 되겠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제가 중간에 임의로 끊었고요. AI 서버 설정을 한다고 해도 뷰파인더 상태에서는 네, 이런 7연사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모드 상태에서는 아까 보시던 드라이브 모드 하이를 적용하더라도 서버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당 4.5배로 연속 촬영 능력이 줄어든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JPG 촬영에서는 충분히 쾌적한 수준의 AF, 아니, 연속 촬영 능력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RAW 플러스 JPG 최대 화질을 설정해서 원샷 모드에서의 지속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정도를 빼면 되겠는데요. 아까 100매 정도 조금 더 넘게 촬영을 했었으니까 프리뷰는 지금 저장이 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고 206매 정도 되니까 JPG 플러스 RAW 촬영의 경우는 약한 30매에서 40매 정도 촬영하고 연속 촬영이 버퍼가 메모리에 기록이 될 때마다 다시 촬영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정도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기로서 연사 속도에서만큼은 약간의 제한을 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